대선 후보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9개월 만에 보도의 근거가 됐던 김만배, 신학림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보복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재작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알선업자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씨와 나눈 인터뷰가 근거였습니다. 인터뷰 무렵 신 전 위원은 김 씨에게 재벌가 혼맥 지도 등을 담은 책값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 쪽으로 화살을 돌리려고 거액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수사 착수 9개월 만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지속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의원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는 앞서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내고 의도적 허위보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며 둘 사이 금전거래도 사적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명백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자기 상관의 명예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지금 사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입을 틀어막기 위한 그런 정치적 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인데다 언론의 검증 보도를 문제 삼은 만큼 하명 수사,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법원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언론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향방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한다고 해서.